지금 저희가 음식 이거 재료 굉장히 손실을 많이 하는 품목 1위입니다. 보이십니까? 딴 것보다 지금 제일 음식 스트레스 받는 게 계란 먹고 있는 줄 알았다. 실패한 거 먹고 있는 줄 알았다. 계란이 지금 이 삶은 거 보십시오. 이거 계란이 이게 상태가 잘 몰란 건 모르겠네.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계란 상태죠. 지금 보시면 살이 다 뜯겨나갔고 지금 이게 와, 우리는 이 지금 계란 삶는 게 진짜 제일 힘듭니다.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 봤습니다. 소금 넣고 식초 넣고 뭐 누가 끓을 때부터 뭐 7분 해라 뭐 9분 해라 15분 해라 9분, 뭐 11분, 12분, 13분, 15분 다 해봤는데 네, 모든 방법을 해봤는데 이때까지 아니 계란들이 일관성이 없고 잘 까질 때도 있고 못 까질 때도 있어요. 그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지금 얘가 형고기가 지금 끓여 이거 삶았는데 지금 일단 다섯 개 삶았거든요. 혹시나 또 이게 또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한 4개 실패했고 아직 한 개 안 까고 이것도 까다 만 거 보니까 이건 왜 안 까다 말았는데 안 까지니까 그러니까 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계란을 다섯 개 삶았는데 4개를 실패했고 지금 한 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집에서 그냥 삶아서 먹을 때는 좀 잘 까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타이머를 제가 정확하게 좀 딱 방법을 알아놓으려고 또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된 게 계란으로 진짜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좀 먹다가 지금은 그냥 집어 던져요. 짜증나가지고 먹지도 못해서 물려가지고 진짜 우리 고깃집 가갖고 계란이 나왔길래 냉면에 고깃집님한테 계란 어떻게 쌈냐고 도대체 맞아. 물어봤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어. 이랬잖아. 똑같이 해. 아니 그냥 나이 드신 분이라 가지고 약간 여자 다루듯이 살살 다루고 여자들이 다 다루듯이 다뤄야지 된다는데 우리가 여자를 못 다뤄봐서 다루는 솜씨가 문제가 진짜 알다가도 이거 뭐 어떻게 팝니까? 이걸 어떻게 떡볶이 올립니까? 솔직히 아 미치겠다 진짜. 한 개는 일단 실패. 한 개 실패. 이거는 나 진짜 겨우 살리려고 진짜 여자 다루듯이. 여자 다루는 건 니 좀 서툴잖아. 그니까 내가 지금 아니 일단 아이컨택부터 해야지. 5초간 눈빛 교환하고 스킨십을 이렇게 살살 니한테 아직 스킨십을 허락을 안 했는데 니가 지금 성급하구만. 아 이봐라 이 사진 또 똑같이 그냥 입맞춤부터 해야지. 니는 지금 아야 지금 손님 머리인데 왜 입맞춤 뭐지? 아니 예를 들자면 여자는 지금 입맞춤만 허락했는데 니는 지금 혀부터 넣었다 이거. 좀 더 알아가는 다음에 해야 돼. 그래. 아니 이게 덜 삼키고 더 삼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계란의 그 막이 껍질에서 안 떨어져 있다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막을 벗겨내면 자연스럽게 껍질이 막 쑥쑥 떨어진다 이거. 진짜. 정답 딱 확실히 좀 정확하게 방법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댓글에 좋은 것 같으신 분 한번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